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예, 오늘도 11월도 예, 마지막 주네요. 와,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여러분 마지막 주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세 가지고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복타.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첫 번째 선택지고요.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딱히 주의사항 뭐 이런 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심판의 타로 있죠.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까지 아주 시기적절하게 나와줬거든요. 예, 뭔가 기다리시던 일의 결과, 예,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계속 그냥 차분하게, 예, 기다리시면 돼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타, 새로운 기운을 예, 뜻하는 타로까지 나와줬거든요. 예. 뭐 이번 한 주 굉장히 활기차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결단의 타로, 그 다음에 교황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예, 대인관계 원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결정을 내리거나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을 하신다면 이번 한 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딱히 예, 뭐 하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마 11월 예, 마지막 주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 고생하셨던 거 예, 모두 예, 걷어들인다, 수확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12월 한 달을 예, 맞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야, 악마네요, 악마.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기서 왜 악마가 나왔을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잠시만요. 아, 이게 뭐죠? 자, 잠시만요. 죽음. 잠시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와,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야, 이렇게 널뛰기를 할 수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 예. 이 11월 마지막 주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나쁜 건 여러분이 다 피해 가셨어요.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산의 죽음, 다 피해 가셨어요. 예, 엄청나게 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쁜 건 다 피해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11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지금 엄청나게 나쁘고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기운을 지금 여러분이 빗겨 가고 있는 겁니다. 1번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람들과 어이없는 다툼, 그런 다툼의 기회,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시고요. 그리고 긴장하셔가지고 행동하셔야 돼요. 너무 좋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걸로 피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예,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살살. 와. 다음 한 주. 여러분 정말, 예, 집중하셔가지고 빈틈을 보이지 마시고요. 야. 뭐 놀라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좋다고 해서 긴장을 끈을 놓쳤다, 그건 이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도 무섭네요. 예, 요겁니다. 요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다 있어요. 다.
연인만 빼고요. 자, 대인 관계 좋을 거고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나 비즈니스, 예, 일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 찾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시면 그게 좋은 일이니까 예, 밀고 나가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요거 있습니다. 요거 악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 죽음까지 가는 다음 한 주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피해 가셨어요. 예,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 다음 한 주에 예, 준비되어 있는 모든 행운, 모든 기운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 두 번째 선택지. 자, 연인의 타로가 들어있습니다. 기회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황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연인 뭐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솔로이시라면은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아마 과거에서 온 남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던 사람. 어쨌든 뭐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시라면 뭐 지금의 만남 뭐 잘 이어가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대인관계로 확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직장이라든지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광대로 상징되는 예, 여러분 뭐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시면 돼요. 뭐 새로운 선택을 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했던 일을 뭐 추진하신다거나 뭐 운동을 새로 시작하신다던가 어쨌든 광대의 타로입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예, 바깥 활동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예요. 역시 광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타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활동, 예,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 가입해서 뭔가 취미 활동을 늘려가신다든지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자, 그리고 냉정하면 타로 있어요. 오히려 자, 너무 바깥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예,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예, 조금만 진정하시면서 예, 이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인관계에 아주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모임 같은 거 있으시다면 예,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연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인연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예, 타로에서 과거의 인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오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이 불편해 하시다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좀 키워드 타로를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대인관계 쪽으로 예, 지금 비즈니스 쪽으로는 일단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일 시작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좋다. 하지만 지금 비즈니스에서는 일단 없고요. 자, 대인관계 그리고 새로운 일이에요. 키워드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또 뭐죠? 이거 왜 이러죠? 악마. 이거 왜 이러죠 또? 죽음. 이게 뭐죠? 이게 뭔가 데자뷰인데.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엄청 많이 섞었거든요, 지금. 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죽음과 악마 죽음입니다. 제가 대인관계 말씀드렸죠? 예. 어떡하죠? 예. 좀 줄이셔야 돼요. 모임 같은 거 좀 줄이시고요. 바깥 활동 조금만 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타로는 이제 신중함으로 돌아섭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연 조금만 조심해서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벗겨나가서 비껴가서 여러분은
아주 큰 행운을 예, 붙잡으시게 될 거예요. 아, 이 연인도 있고 기회도 있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면 아주 광대타로 아주 긍정적인데 정말 아슬아슬한 지금 줄타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예,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엄청 카드 섞었거든요. 이게 뭐죠? 여러분 다음 한 주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대인관계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예. 하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나이와 악마 죽음을 여러분은 피해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지뢰밭을 살살살살 걸어나가고 있으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예. 신중하게만 가신다면 예정된 행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와, 후덜덜하네요. 하지만 비켜가셨다는 거. 예.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약간 지금 후덜덜한데요. 마지막 세.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마법사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예, 직장에서 뭐 자리를 옮기신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예,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런 이동수가 있는데요. 자, 죽음의 타로예요. 조금만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는요 여러분 뭔가 이사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그러는 거 조금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기회신 것만은 맞아요. 하지만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시작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요 너무 크게 벌리지만 마세요. 거기에 대한 주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렇게 연인의 타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연인관계,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크게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띄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심판의 타로. 요거는 비즈니스적인 것보다는 예, 대인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냉정함입니다. 그 얘기는 예, 죽음의 타로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는 건 좋은데요.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이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너를 사랑해 뭐 그런 확답을 하는 시기는 아니세요. 여러분들 사이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확답 그러니까 뭐 연인이면 연인 그런 거에 대한 예, 대답을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살짝 넘기십시오. 이번 주는 예, 11월 마지막 주는 뭔가 결단을 내리고 그런 시기는 조금 아니세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니까요.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뭔가 확답을 내리지 말아주시고요. 좀 냉정하게 그분을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그 상황을 좀 관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특히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크게 벌리진 마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관계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확답 이제 뭐 연인 뭐 남사친 뭐 이렇게 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지켜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키워드 타로가 너무 후덜덜 해가지고 예, 펼치기가 좀 겁이 나네요. 잠시만요. 자, 저는 준비를 마쳤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태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행운. 자, 좋습니다. 예, 이 키워드만큼은 여러분 다음 주 예, 굉장히 좋은 기운과 예, 새로운 소식과 행운이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걸 찾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살살살살살살 조심해서 가시면서
연인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행운, 태양과 행운, 요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 제가 넓히지 말고 좁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좁혀서 가시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기운을 찾는 겁니다. 하나나 두 개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이번 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외부에서 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뭐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뜬금없는 연락이라든지 그 안에서 정말 영화가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비껴가는 게 아니라요. 숨어 있으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냉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냉정하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런 좋은 기운을 찾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여기 예, 죽음의 타령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예, 겉으로는 예,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잘만 찾으면은 엄청난 행운, 거의 뭐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내듯이 정말 좋은 기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응원 드리고 싶고요. 이번 한 주 11월 마지막 주 예, 대박 기운 잡으시고 12월로 예, 살살살 넘어가 보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